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게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를 사버렸는지.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는 새로운 컨텐츠의 이름은 바로 원웨이 우결 상대 공모전이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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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들의 결혼, 새 결혼을 위해 준비를 하게 된 와나나라고 합니다. 오늘 우결에 신청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수만 약 270에 가깝고요. 제가 오늘 추려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30명입니다. 기준은 간단했어요. 매력이 있는가? 재밌는가? 그리고 의외로 많은 여러분이 알만한 현역 스트리머들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원오구를 소개합니다. 좋아, 이것도 한번 물어볼 일인 것 같아. 너가 원하는 이상형은 뭐야? 왕자님, 차갑고 싸가지 없게 생겼는데 나한테는 따뜻해. 쉽게 말하면 냉미녀 스타일. 냉미녀. 냉미녀. 그냥 이렇게 말하기. 냉미녀 스타일 있습니다. 왕자님. 왕자님이면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차 여러분과 함께 본 다음에 따로 출인 후 2차는 오프라인 데이트로 가겠습니다. 데이트? 자, 그러면은 오늘의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 안 불렀어. 나가. 자, 오늘 심사를 맡은 심정과 어떤 사람을 뽑고 싶다, 어떤 사람 떨어뜨리겠다 그런 어떤 각오가 있는지. 없어요. 없습니다. 자, 다음 심사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개빡세게 입고 온 이유가 있는지요? 아, 저 뭐 원래 이렇게 입고 다녀요. 어때, 네 전 여친? 초안해 진짜. 뭐라고? 아니. 파마는 왜 했죠? 씨발. 아니 오늘 파마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 왜 이렇게 여자 꼬시대 가르맡았어. 맞아. 아니라고. 야, 우한테 잘 보고 싶은 건데. 친구. 헤어졌잖아. 야,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로 이 우결을 축하해주는 우결 고수님들의 축사를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백수 아니야? 안녕하세요, 공파리파라고 합니다. 우결을 먼저 진행해봤던 선배로서 조언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우결에 너무 과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결이 끝나고 저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원오구 형에게 딱 맞는 이성을 보았을 때 머리가 길고 중저음의 목소리가 좀 낮은 그런 여성분. 원오구 형 이번에는 좀 덜 병신 같은 파트너 구해서 행복한 우결을 했으면 좋겠어. 화이팅! 화이팅! 두 번째 축사는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쫀득님 안녕하세요. 원호 우결 컨텐츠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결 전문가인 쫀득님한테 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할 때 흔적을 많이 남겨둬라 하세요. 나중에 추억이 되니까. 아! 그... 네네. 사랑하는 청만 하세요 진짜. 어? 넌 다명이 사랑했어? 사랑한 척만 했지.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 이 우결은 기본적으로 영상 혹은 음성으로만 받는 그런 우결 공모전이었어요. 그렇지만 글만 썼는데 합격을 시킨 단 한 명이 있어요. 심지어 2차까지 가능하다면 내가 뽑고 싶은 그 한 명. 안녕하세요. 저는 초육 남자 재민이입니다. 일단 저는 신청한 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참가하면 제가 뽑히기 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가한 사람들의 상태가 이상해 보이니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원호군님의 우결 상대가 된다면 오늘 꼬추가 몇 센치인지 증명하겠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안지송. 와, 나는
처음 컨셉을 잡은 줄 알았어요. 오타, 그 다음에 맞춤법 다 틀리고 노잼 억지 꼬치 드립, 그리고 마지막에 기분 나쁘셨다면 안재성!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글을 쓸 수가 있지? 난 합격! 나도 저, 좋은 점수를 줍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음성 파트로 가겠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분을 듣고 싶나요, 먼저? 당당하게 입장을 하죠. 안녕하세요. 도책과 중학기인 텐션 높은 방송을 하고 있는 잡류담이라고 합니다. 언어님을 이용해 많은 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언어님을 잘 제압할 자신 있습니다. 끝! 죄송한데 으 뭐야? 몰라. 마지막에 엄마한테 들킨 거야. 자, 어때요? 뭐 어때? 진짜 떨려요? 너무 당당해. 저는 이제 당당함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생각해요. 다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이분이 장기 자랑을 한다면서 고라니 소리를 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원화 5개월 신청에 신청을 하게 된 윤건행이라고 합니다. 완화나 목소리와 고라니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뻔뻔해요, 진짜. 왜 이렇게 심지어 뒤에서 깐청대고선 단추 달아놓고. 마지막은 이제 해프님이라는 스트리머시고요. 참가하게 된 원인만 들어봤는데 이거는 우승감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안녕하십니까. 기호 M번 트위치 학고를 맡고 있는 해프라고 합니다. 제가 지원하게 된 계기는요, 제 남자친구가 NTR이 취향이어가지고 우교를 했는데 자기랑 연애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도 NTR이 아닌가. 대박하지 않니? 완벽해! 완벽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스토리텔링이? 이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 게, 그 한 명을 뽑아서 너랑 이제 우결을 하면 그분만 좋은 거잖아. 근데 이건 두 명이 좋아.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들이 다 있어요. 원하는 키워드를 말하면은 제가 눌러서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력적인 가슴골. 매력적인 가슴골. 안녕하세요. 노부씨 인사드릴게요. 가슴골에 가슴골에 점이 있으신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잘생겼다. 저 죄송한데 왜 두 분이 씨발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아니 잘생기셨네. 좀 가까이서 봐도 되죠? 예예 그러세요. 성함이 제 슬픈 과거 이제 청산하고 그 슬픈 과거 내가 보여드려요. 야 내가 해도 돼.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야 내가 할게. 야 잘생... 이별 나도 했는데 오 근육 보소. 야! 처음 모르겠는데? 빨리 들어봐요. 아 대동이 맞아.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야 팔 근육 야 좆된다. 야 팔 근육 뭐야? 어땠어? 일단 본인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전 되게 좋았어요. 아니 난 너 이제 말고 얘한테 먼저 물어본다. 병신 같은 애들아. 나랑 보내줄게. 너야 하나만 약속해줘. 월, 수, 금, 일 너 화목토다. 저희 처음 그냥 얘를 말하면 진짜 뭐지 싶었던 게 잠깐만요 잠깐 썼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 참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다명 씨하고 우결이 끝이 났잖아요. 저도 이제 우결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원호병 여자만 만나면 지겹지 않아? 일로 기다리고 강점이 있어. 뭐? 뭔데? 저 오빠랑 그러면 원호야 지금 정말 빨아먹을 수 있어.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장발의 중점이 본인이라는 거. 근데 사실 지금까지 중에서 1등이긴 해. 천안. 아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메일 제목이 천안 24살 끝. 그 영상 하나 보여 끝났어. 천안에 24살. 끝! 끝!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가지고 뽑았어. 연하 어때 원호야? 좋지? 오 좋대요. 아니 진짜 그거랑 그거랑 다르지 마 씨발! 원호 이상형. 원호 이상형. 왜? 연타님이에요. 아 그
제가 아는 동생이 오늘 우결을 하는데 그 왼팔님이 너무 팬이라고 이상형 원조급에서 엄청 많이 올릴 정도로 엄청 좋아했거든요. 혹시 우결 신청 같은 거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좋아했잖아. 야, 너 빠졌어! 데이비 강함. 근데 저는 이분을 보고 오 비위가 강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무슨 사진이야? 아 뭐하는 거야 형은? 저 왜 저 사람이 왜 내 저기 있어? 모르지. 나는 난 그게 신기해서 본 거야. 근데 이 사람 그 사람이잖아. 네한테 DM 보낸 사람이잖아. 그분이 이게 왜 있어? 나 무서워! 아니 내가 왜 무서우면요? 밤식이님은 하트가 왔어. 계속 하트만 보내는 거야. 아 자 그러면은 네 스타일이긴 해? 응. 아니 좀 노예 구함. 오늘 약간 그렇지 않아? 좋아하지? 아니 막 들고 오던데? 묶여서 이렇게 오던데? 지금 창을 이렇게. 안녕. 와 이분 진짜 예쁘셔. 포인트 유혜빈님. 저는 누유빈입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진짜 예쁘. 원어군님을 이 세계 노예 1호로서 아주 잘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아 시아버님께 버릇없이 코카인댄스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시아버님을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저의 베스트입니다. 저는 유희빈님 너무 예쁘고 방송감도 좋고 그래서 저는 유희빈님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너에게는 방해도 진짜 와빌리지 미래에는 그럼 제가 쓸모 없으시잖아요. 너 개 할래? 미미짱은 찬성이래. 어, 민수형 왔어? 건강이 최고지. 건강미. 오늘 아, 안녕하세요. 신풍입니다. 실은 옛날부터 원호님이랑 같이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우결이거든요. 근데 우결이라는 게 우리는 결정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뭘 결정했냐? 그건 바로 운동하는 걸 결정했다는 거죠. 원호님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체구가 작아요. 그 상태 남자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크택을 장착시켜드려서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혹은 세탁기가 고장났을 때 제 복근에 빨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제가 시키는 개수랑 중량을 다 못 쳐낸다는 원호님은 집에 못 가는 겁니다. 진짜 한 명도 신승호의 룰렛집. 왜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 켠이 불쾌하지? 쫀득아님. 쫀득아님. 아 이분 좋아.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짝드입니다. 수염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거 없이 다 내비칠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 나 지금 찍고 싶다. 이리 그렇게. 단 바나나님은 안 됩니다. 아 죽겠다 잠깐만. 야 근데 이분이 진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이거 뭔지 알아요? 진짜 너만 위한 사람이야. 스웨거. 스웨거.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웃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 했는데 웃겼어.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방송 중인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신 분 아니에요? 원호군님을 처음 봤어요. 배 아닌 것 같은데? 그때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낚시 좋아하시나 보다. 고라니 같이 맑은 눈 아직 저 이후에는 갖지 못해. 마지막으로 이번에 쇼미더머니 우승하신 조광일님 샤라웃 하면서 회사 짧게 한번 시기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그건 배포로 개뻥 무슨 개빠라 마치 템프로 비리스 비리스 비리 타던 대로 꽉꾸지 부르시네. 저기 빙신 빙신 병신 제대로 된 것들만 아니 이 정도면 절었잖아요. 다음. 저는 부산사는 28살 최말숙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원호씨를 좋아했어가지고 이렇게 구독자 2,300이라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다가 우결 공모전을 봤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연하게 됐다. 연필의 꽃말이 뭔지 아시나? 자 잠깐 나는 여기서 충격받았어. 연필의 꽃말이 어딨어 씨발. 아, 잠깐만 방송을 연필의 꽃말은 나는 당신에게 흑심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원호씨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 그래서 지원한다. 아 근데 마음에 들었어. 원호가 지금 마음에 들었어. 걸크. 걸크. 아니 이분은 난 이분이랑 누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뭔가? 제가 또 그 요겨울 쪽에서는 좀 자리매김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원호님 저랑 우결 해주시죠. 저희 우결 한번 질펀하게 해봅시다. 원호님
같아요. 진짜 원우야, 모든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기회야. 못 가지지. 아야. 강아지상. 강아지상. 아 진짜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진짜 제일 강아지상이야. 강아지상. 강아지 제일 가까워. 멍멍멍. 멍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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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안녕하세요. 우정인입니다. 그럼 우결 하실래요? 이거 예쁘네. 마시면 나 우결하는 거다! 사실 저는 어머님 싫긴 한데 정신 같은 거 나는 더 싫어! 오빠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정성할게 오빠 진짜. 무시만! 그리고 세 번째 저 사랑해. 난 3초만 끝나. 好きで好きで好きで